심쿡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도시락 요청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캐릭터처럼 이쁘고 아기자기한 거는 제가 못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맛있고 특별한 것보다는 베이컨 치즈말이 아시죠 다들? 많이 하는 도시락인데 실패 확률도 높다는 점. 그래서 보통 어떻게 실패하느냐, 요렇게 저도 많이 실수를 해봤는데요, 더 이쁘고 간단하게 싸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베이컨 치즈말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슬라이스 치즈, 베이컨, 파, 참기름, 깨, 소금, 후추. 베이컨을 자르려고 했는데 딱 크기가 좋더라고요. 치즈보다 약간 더 길게 베이컨을 준비해주세요. 슬라이스 치즈는 반절로 잘라주세요. 파, 베이컨이랑 치즈가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깨, 참기름, 후추. 밥은 한입 크기로 띄워주셔가지고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베이컨 크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프라이팬을 아주 약불로 해주시고 베이컨을 올려주세요. 베이컨이 구워졌으면 그 위에 치즈를 한 점씩 올려줄게요. 치즈가 눌러봤을 때 모양이 날 정도로 녹았으면 이제 도마로 옮겨주세요. 그 위에 아까 뭉쳐준 밥을 넣고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치즈가 약간 녹은 상태라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거든요? 이쑤시개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굽고 이렇게 돌돌 말고 하면은 치즈가 눌러 붙고 다 풀어지고 복잡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따로 굽고 나가지고 그 위에 치즈를 올리고 돌돌 말면은 눌러 붙을 일도 없고 편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야매식으로 베이컨 치즈말이 하는 방법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